내일이 기대되는 잠자리 나도.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세요.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. 오늘은 스크린 속 명대사 낭독입니다. 음식으로 치유하는 마음. 심야식당 2016년작.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퇴근길. 어느 날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 아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. 마음이 헛헛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음식과 사람입니다.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. 가장 좋은 건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겠죠. 일본의 유명 드라마이자 영화인 심야식당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. 저마다 사연을 가진 손님들과 진정성 있는 음식을 정성껏 내놓는 주인장의 이야기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사랑의 신이 장난을 치는 건지, 인연이란 참 신기하다. 하루가 끝나고 기갓길에 서두르는 사람들, 단지 무언가 못다한 기분이 들어 다른 곳에 들르고 싶은 그런 밤이 있다. 흐름이 안 좋을 땐 가만히 몸을 숨겨요. 삶의 형태만 유지하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. 세상은 요랑하고 헤매고 돌아온다. 인생 엿보지 마. 뭘 먹는지보단 누구와 먹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지.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. 심야식당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내일 주말이기도 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지네요. 바로 요리해서 따끈하게 내놓는 볶음 우동과 달걀말이에는 오락부락 심야식당 주인장의 모습도 그저 편안하기만 합니다. 이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심야식당. 에이, 집에서 혼술로 달래볼까요? 잘 자요.